있습니다. 네, 대결 이름은요? 나라에 없는 빈. 저희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네. 스친소 쿠폰이 주어집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유 질문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두 분만의 오붓한 데이트 뭐 이런 거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스킨십권. 최종 결정을 앞둔 마지막 데이트 게임 잘났어 정말. 이 게임은 주어진 주제어에 맞춰 자신의 자랑을 마음껏 하면 되는데요. 친구와 스타 중 단 한 명이라도 틀리면 그 팀은 탈락. 마지막까지 버티는 팀이 최종 스친소 쿠폰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어요. 첫 번째 게임 단어는 이 게임에 걸려 있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자유 질문권 드립니다. 5, 6, 7, 8 설마했던 네가 정말 많았어. 설마했던 네가 정말 많았어. 많아. 난 여자가 많아. 많아. 난 수수료 많아. 많아. 난 구두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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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아. 많아. 난 머리숱 많아. 많아. 난 남자가 많아. 잠깐만. 자, 이거를 과반수 이상 인정 안 하면 나영씨 커플 탈락이에요. 네? 아니 저는 자신 있어요. 해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껄떡거렸던 남자가 많습니다. 인정. 하나. 생각하시고. 둘, 셋! 김나영 씨, 대리 씨, 탈락! 많아. 나는 묵은 때 많아. 많아. 난 기지가 많아. 많아. 오, 와, 4, 3, 2, 1! 탈락! 많아. 난 발냄새 많아. 많아. 난 손톱대 많아. 많아. 난 입냄새 많아. 많아. 난 발톱대 많아. 많아. 아! 여기서 자유질문권은 나도 신경을 그렇게 왜 했어? 이지윤 씨부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유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미 씨. 마지막 키스 해본 게 언제예요? 아! 이지훈! 작년이요. 작년? 작년? 네. 성원아 집에 가자. 진짜 작년. 제가 알아요. 맞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엔 석중 씨. 저는 테리 씨랑은 나중에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 뭐야? 의미심장해? 세미 씨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진짜요? 테리 씨. 생각났어요. 계속. 잠깐만 이름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역시 한번 하고. 아 역시 중심을 잡아야지. 그 사람 왔다 갔다 이지훈 씨 정말 선수 아니에요? 아 진짜 형 안 돼요. 잘해보자. 잘해보자. 중심을 보여주라니까. 그럼 테디 씨한테 질문할게요. 아 진짜. 아이고. 안 보는 거예요? 거부권은 없어요. 질문 거부권. 오. 아 지금 마음 상했어요. 먼저 상하죠. 세미 씨한테 물어보니까. 상하죠. 그게 아니라. 남자를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저 몇 점이나 줄 수 있어요? 현재죠. 그렇죠. 이 질문 하기 전까지 한. 8점이었는데 지금은 한 5점? 어떡해. 질문해서 더 깎였어? 지금 질문해서 더 깎였어.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 맞아. 그러니까 줄 때가 너무 없어. 맞아. 자 그럼 다음 쿠폰 공개하겠습니다. 제시어 짧다. 이 쿠폰은 자유 스킨십권. 자유 질문권 하나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예. 아 우리 김석중 씨 그거 딱 나오자마자 이건 기회겠다. 이건 기회겠다. 5, 6, 7, 8 설마했던 네가 잘못했어. 설마했던 네가 잘못했어. 짧아. 난 가방끈 짧아.
난 눈 길이가 짧아. 짧아, 짧아, 진짜 짧아. 난 속눈썹 짧아. 어, 짧아, 짧아. 난 곁털이 짧아. 짧아, 짧아. 난 손가락 짧아. 짧아, 짧아. 난 코길이 짧아. 짧아, 짧아. 난 손톱이 짧아. 짧아, 짧아. 난 인격이 짧아. 짧아, 짧아. 짧아, 짧아. 난 발가락 짧아. 짧아, 짧아. 난 코털이 짧아. 짧아, 짧아. 아, 정말. 아, 정혁 씨. 짧아, 짧아. 난 새끼가 짧아. 짧아, 짧아. 난 머리가 짧아. 짧아, 짧아. 전 나의 내숭이 짧아. 짧아, 짧아. 난 인격이 짧아. 짧아, 짧아. 5, 4. 난 눈썹이 짧아. 인정. 짧아, 짧아, 짧아. 난 코 길이가 짧아. 짧아, 짧아. 난 이빨이 짧아. 짧아, 짧아. 난 짧아. 자유 스킨십과 자격 씨에게. 아, 정말요? 예. 테리 씨한테 질문할게요. 오! 와! 테리 씨. 테리 씨한테 질문 해보세요. 제가 세미 충전할게요. 아, 테리 씨한테 질문할게요. 이게 오묘한 문제가. 테리 씨는 남자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남자 이상형이요? 네. 저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와! 이제 한 30점? 더 깎였어. 저는 저랑 핑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핑퐁 탁구? 김미아 씨 오더라도 넣죠? 네. 탁구를 언제부터 쳤니? 아니, 밀고 땡기기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계산된 게 아니고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잘. 아, 맞아. 느낌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이두 커플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 확실해. 좀 더 보고 싶어 지금 여기서 끝날 때까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건가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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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너무 이게 정말 종잡을 수가 없네요. 제유 스킨십 그리고 크라운 제이부터 한번 보여줘야 아무래도 친구분 주인공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예. 혹시 저희 항상 하는. 악수가 있으니까요. 예. 아, 인형 씨. 네. 웃으면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에이. 야. 에이. 지금 집에서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부럽다고요. 애기 스타일이. 재경 씨. 자경. 스킨 씨. 터치반. 아까 마지막에 얼결에 인사하다가 제가 인사를 제대로 못했었거든요. 테리 씨랑 아까 제가 원래 뭐야? 정말 정말? 내가 예상한 데가 아니야. 김석주 씨. 아, 잠깐. 김석주 씨 눈 덮고. 이 표정이 이건 뭐지? 아직 몰라요. 끝까지 봐봐요. 여자의 마음 모릅니다. 그럼요. 핑퐁이. 네. 오. 김석중 씨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예. 여자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예. 제시요. 어? 크다, 크다. 소원 국어는 소원. 크다, 크다. 난 귀가 크다. 크다, 크다. 난 눈이 크다. 크다, 크다. 난 매력이 크다. 크다, 크다. 난 코가 크다. 크다, 크다. 난 눈이 크다. 크다, 크다. 난 눈이 크다 했잖아. 안
나왔어요. 눈이 크다. 눈이 크다. 아, 언제? 아, 안타깝습니다. 난 체격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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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네가 정말 커져버렸어. 정말 네가 정말 커졌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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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자슴이 크다. 자, 이어서 네. 소원권이랑 자유질문권은 서인영 씨, 서인영 씨와 우리 쌤 씨. 그 옆에서 가장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제 친구를 만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쌤 씨를 보면 약간 좀 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잘 져주면 잘 받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그냥 세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라서 그런가? 아니 진짜 제 친구는 저랑 진짜 틀리고요. 원래 되게 들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배려가 되게 깊고. 자 이번엔 세미 씨. 자경 씨. 오! 오늘 막 과분하게 하겠어. 와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어휴 어떻게 하면 좋아. 아까 저희가 게임에서 우승을 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뜨셨더라고요. 저랑 게임을 해서 우승을 해서 같이 먹는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 가 계신 게 되게 서운했어요. 그 예의가 아니었죠. 네. 그 예의가 아닌데 왜 하이파이브야? 이바람 구바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한테 하셨던 거는 가식이었나요? 가식이었나요? 아니요, 절대 가식은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예.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 세미 씨랑 잠깐 얘기를 하고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밥 먹을 때는 잠깐 혜리 씨한테 갔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둥이다 이렇게. 근데 바람둥이가 아니라 아직까지 누구랑 사귀고 연결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하고도 인사를 해보고 싶었고 이분하고도 같이 뭐 게임을 할 기회가 우연적으로 온 거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너무 그거를 마음에 안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질문 끝이에요. 네. 자경 씨 눈웃음 치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석준 씨 눈웃음은? 경렬이 연기다. 자 그러면 소원권이 나왔습니다. 석준 오빠를 위해서 지은 오빠가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석준 오빠를 위해서 지은 오빠. 뭐라 한다? 힘내라고. 힘내라고. 세미야 석중 바라봐. 오! 세미야? 석중 나를 좋아하잖아. 너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석중 너의 마음 알아. 오! 이거 보는 게 조자경 씨가. 나도. 세미 씨가 좀 이제 표현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와. 지금 정말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 아, 이게 사실 오늘 끝까지 가봐야 알겠는데요. 정말 모르겠네요 오늘은. 오늘 끝에 가서 그냥 서로 그냥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는 거. 집에 갈 수도 있어요. 예, 예. 마지막입니다.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모자르다. 석중 씨. 예. 자경 씨. 네. 마지막 쿠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우와! 우와! 자, 이걸 획득하시면 원하는 분과 네? 리무진을 타고 맞습니다. 최종 결정 장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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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머리숱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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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식이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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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신상 모자라! 와! 모자라! 모자라! 5, 4, 3, 2, 1 와! 통장 잔액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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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랑이 모자라! 와! 모자라! 모자라! 난 신발이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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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어휘력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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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래가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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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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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인내가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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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력이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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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용기가 모자라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해서 크라운 제이와 자격 씨 탈락. 난 개그가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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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머리숱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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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친구가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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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애정이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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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자가 모자라 모자라 난 남자가 모자라 모자라 난 언니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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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땀이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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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0점 만점이다 그러면 몇 점 주시겠어요? 자, 좀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8점 드리겠습니다. 8점! 방금 아까 몇 점이었죠? 3점에서 0점이었어요. 3점 이렇게 내려갔죠. 자, 최종 결정을 앞뒀으니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예. 테리 씨에게 질문할게요. 제가 아까 5점이었는데 앞으로 제가 깎인 거를 좀 만회해야 되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생각이 짧아서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점수가 깎였는지 듣고 싶네요. 녹화를 봐. 녹화를 봐. 왜 점수가 깎였는지 점수가 깎이면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줄 수 있는지. 네, 태리 씨 생각해 보겠습니다. 긴장을 많이 해서 우연히 예.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정말 한결같은 남자인데 이 상대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해요. 열이구나. 네, 열이어서. 과연 누구와 함께 마지막 리무진 데이트를 하실 건지. 자, 출발합니다. 자, 선택하시죠. 한번 갖다 주시면서 샤페인 들고 오셨었거든요. 예. 근데 이 마지막 기회를 저도 아까 저한테 한 발짝 다가온 것처럼 한 발짝 다가갔는데 쓰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결정하기 전이니까. 어떡해. 정말 모르겠어. 세미야. 재밌다. 이제 웃겨야 돼. 자, 저는 그럼 최종 결정하는 곳으로 출발! 출발.